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기트 교육영상 제작을 맡게 된 황성휘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기트 로컬 저장소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기트 원격 저장소 편이고요. 배울 내용으로는 기트허브와 기트랩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리고 기트 원격 저장소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저장소로 사용할 곳은 기트허브와 기트랩 그리고 비트버킷이 있는데요. 보통 기트허브와 기트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양이 많아서 주요한 내용들만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 저장소 개수가 둘다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09년 이전에는 기트허브에서 개인 저장소를 만드는 건 유료 사용자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적인 용도의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기트랩을 사용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무료 사용자도 기트허브에서 만들 수 있게 돼서 어느 쪽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최대 공동 유저 수가 기트허브는 3명이라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기트랩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 아래 있는 LFS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지나 음악 같은 용량이 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고요. 기트랩은 최대 10기가까지 제공해주고, 기트 허브는 2기가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소당 허용 크기도 기트랩은 10기가를 제공해주고, 기트 허브는 1기가만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비교한 내용만 보면 기트 허브를 쓸 일이 없어 보이는데, 개인 저장소로 사용할 게 아니라 오픈소스 용도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거라면 기트 허브에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GitHub가 오픈소스의 성지 같은 곳이고, 그리고 유저 수도 GitLab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 많거든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GitLab 자체가 설치형 Git를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Git 서버 호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거라면 기트허브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대학교도 이 기트 서버를 호스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트랩과 기트허브 두 정책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느 쪽이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대학교 서버에 아주 기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전에 기트 로컬 저장소 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주 기트 서버와 이 기트랩 서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원가입 한다고 해서 기트랩에도 회원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잘 몰라서 똑같은 건줄 알고 기트랩에다가 계정을 만들었다가 왜 프로젝트가 없지? 이러면서 되게 헤맸었는데, 이 둘이 다르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계정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원래 여기 프로젝트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프로젝트들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니고, 여기 그룹들에 가보시면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해 있는 그룹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로컬 저장소 편에 있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더하기 버튼이나, 여기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고, 저희는 개인 프로젝트니까 이걸로 선택하고, 이번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때는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생성을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리드미 파일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기트랩 원격 저장소 명령어예요.
Git 클론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 거고요. Git 리무트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Git push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넣는 거고요. 그리고 Git fetch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만 하고 적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랑 다르게 Git 풀은 적용까지 시키고 이 패치는 가져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병합 작업 같은 경우 그 풀을 한 데이터를 내 로컬에 적용을 시키려면 또 멀지를 통해서 따로 진행해야 되고요. Git diff는 명령을 사용하면 현재 가져온 데이터, 이 패치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내 로컬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Git 클론을 먼저 해볼 건데요. 클론을 할 때,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클론이라 보이죠? 이걸 누르셔서, 클론 밑에 HTTP를 누르셔서, 복사, 주소를 복사하고, 여기서 git 클론 주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복사가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그런데 처음으로 이걸 진행할 때는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그 로그인 창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클론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테스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리진 마스터라고 돼 있죠. 이 뜻이 오리진이 보통 원격 저장소의 이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오리진이라고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고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와 같은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git pull을 해보면 다음 명령 여기서 ls를 해보면 원격 저장소에 있던 리드미 파일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여기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옮기는 걸 진행할 건데요. 리드미 파일을 넣으면은 이게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둘이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면은 커밋이 생겨서 충돌이 생기고요. 이거를 선택 안 하시고 그대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이 저장소가 비어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클론을 해서 여기 말고 저희가 원래 진행하던 이 폴더로 가서 git, remote 저희가 원격 저장소의 이름을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애드를 해야 되는구나. git remote add 원격 저장소 이름 테스트. 이렇게 하면,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git remote v를 하시면, 이렇게, 여기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뒤에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아직 그대로인 걸볼수 있죠? 여기서 git push를 해서 push origin master 이런 식으로 원격 저장소로 push를 하는데 master 브랜치를 push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push가 된 거예요. 여기도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게 더 이렇게 된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세 번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 과제를 만드는데 반복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를 더해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는 지워주고요. 이제 썸 고 여기는 썸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 저장 도표에서 배웠던 git 커밋을 하고 for 이런 식으로 커밋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커밋을 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아직 그대로죠. 그래서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했던 이거죠. 만들어서 커밋을 한 다음에 그 커밋을 오리진의 원격 저장소에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네 번째 과제로 숫자 하나를 받아서 그 숫자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보시면 원격 저장소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격 저장소에서 풀을 실험할 건데 원격 저장소에서 여기서 편집을 누르셔서 int sum i int 그 전에 scanf input number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그 뒤에 업데이트 체인지를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직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git 풀을 해볼게요, 이번엔. 지금 git 풀 오리진 푸시랑 똑같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돼요. 마스터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말지를 해줘요. cat, homework. 보시면 이렇게 바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해볼 것은 로컬 저장소랑 원격 저장소랑 이렇게 수정을 둘이 따로 한 다음에 커밋을 하면은 충돌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여기다가 로컬 git 커밋 로컬 원래 나노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리진 리모트 하시고 여기서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푸시를 시도해 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이게 지금 이 원격 저장소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격 저장소의 내용이랑 이두 개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를 이렇게 원격 저장소가 달라진 게 있으면 먼저 푸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충돌되는 게 없으면 오토마이징을 통해서 마이징이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줄맨 뒤에다 똑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컬 저장소 편에서 멀지 할 때처럼 충돌이 생겼다는 거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충돌이 생긴 다른 부분이 생긴 거를 쉽게 확인하는 게 diff거든요. 이렇게 지금 파일이랑 멀징 파일이랑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고 다시 멀지를 할게요. vim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다가 local and origin remote 이렇게 적고 git merge git commit a 하면 알아서 merge를 시켜주죠. 이렇게 해서 cat 해보시면 나오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안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풀을 안 했죠? git push를 안 했죠? git push origin master를 끝내고 나면 여기 보이죠? 최근 커밋 이렇게 커밋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돌이 생기면 이 충돌을 처리를 하는 걸 하면 돼요. 이렇게. 원격 저장소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Git 고급 편으로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명령어들을 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